월월월 월. 뭐야, 고양이네? 야, 고양아, 우리는 왜 입양을 안 당하는 걸까? 다른 펫들은 다 갔는데. 멍청한 녀석. 주인은, 아니 집사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 걔네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이 바보야. 무슨 소리야? 주인님이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는 건데. 무슨 소리야? 오면 우리가 골라주는 건데. 야. 어? 고양아. 어? 나는 네가 왜 선택 안 당하는지 알 것 같은데. 뭐? 잘 봐봐. 너는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소파도 긁지. 그리고 너 털도 잔뜩 빠지잖아. 그리고 너 탁자에 있는 유리잔도 다 깨는 거 내가 다 봤어. 그러니까 고양이는 넌 절대 입양 안 당할걸? 웃기고 있네. 그럼 너는? 넌 맨날 간식 주면 소파 사이에 숨기잖아. 거기서 얼마나 찌릉내가 나는데. 월? 그리고 말 잘했다. 너 인간들 밥 먹을 때마다 옆에서 이러면서 침 뚝뚝 흘리잖아. 얼마나 더러워. 월? 네가 입양을 안 당하는 이유도 다 알겠어. 알겠다고. 누가 너 같은 걸 데려가겠니? 야, 그래도 고양이보다 강아지가 낫지. 왠줄 알아? 강아지는 충성심이 엄청 좋아. 근데 너는 충성심도 없잖아. 뭐 주인 얼굴 핥히고. 너 완전 바보 아니야? 주인이 아니라 집사라니까. 집사니까 핥힐 수도 있는 거지. 진짜 너랑 말이 안 통한다니까. 월월 진짜. 그러면은 다음 손님 오면 누가 입양당하는지 내기할래? 당연히 나지. 똥멍청이 강아지. 당연히 나지. 나처럼 귀여운 충성심 깊은 강아지라고. 아까부터 말했지만 집사가 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집사를 고르는 거라니까. 그래, 한번 내기하자. 아, 저기 여자 손님 오신다. 분명히 저 여자 손님은 보는 안목이 있어서 나처럼 귀여운 강아지를 데리고 가실걸? 나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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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월. 어, 귀여운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 한번 월, 볼게. 월. 어, 꽤나 귀엽게 생긴 아이들이잖아. 어, 얘들아 안녕. 어, 귀여워라. 어, 넌 이름이 뭐니? 월월월. 저는 여맨이에요. 월월. 어, 여맨이구나. 옆에 있는 고양이는? 네가 우리 집에 집사구나? 외국인구나. 어, 당돌한 것 봐. 야, 진짜. 야, 고양아. 근데 저 사람 뭔가 생긴 게 이상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 밥을 챙겨줄 사람인가 봐. 아, 그렇지. 생긴 걸로 판단하면 안 되겠지? 어차피 우리 집 집사니까 생긴 거는 상관없어. 어이, 너희들 엄마랑 같이 가지 않을래? 엄마 집에서 엄마가 실컷 이뻐해 줄게. 아, 엄마가 맞나?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아유, 좋아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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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얘들아. 월. 우리 집에 같이 가자꾸나. 따라와. 엄마가 아니라 집사라니까. 야, 고양아, 우리 완전 신난다. 우리도 주인님이 생겼어. 몇 번 말해 알아듣니? 주인님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일할 노예란다. 뭐라고? 어쨌든 주인님이랑 산책도 하고 같이 주인님 폼에서 꼭 껴안고 잘 거야. 그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왜? 아니에요. 저기 집이 어디예요? 우리 집은 바로 저기 있는 아주 높은 층 100층 아파트에 살고 있단다. 와, 100층 아파트? 주인님이 엄청 부자인가 봐. 아주 맛있는 밥과 너희들이 지낼 공간을 소개해 줄게. 들어오려구나. 근데 뭔가 무서운 것 같다, 야옹아. 저기 근데 주인님 왜 여기 입구가 막혀있어요? 이거는 강도가 들어와서 너네들을 데려갈까봐 엄마가 막아놓은 거야. 아, 안전장치구나. 그렇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자. 너네들과 지낼 방을 알려주도록 할게. 네. 어, 얘들아 뭐해? 안 들어오고. 월월월월. 너네들을 위한 아주 큐티큐티 뾰짝뾰짝 집이란다.
어때? 와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캣타워가 없다냐? 그래도 엄청 마음에 드는데? 양화 아무래도 우리가 오해했나봐. 굉장히 좋은 방 깜찍한 분이셨어. 다음부턴 캣타워도 틀어놔라 양. 알겠단다. 네가 좋아하는 캣타워도 엄마가 놔놓도록 할게. 그래 일단 너네들 오늘 집에 오느라 고생했으니까 일단 좀 쉬겠니? 엄마는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말이야. 네. 그래. 와 양화 우리 엄청 집에 좋은 집에 입양당한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아 우리 잘 지내보자. 와 여기 엄청 귀여운 가구들이 있어. 와 이거 고양이 이거 우리가 같이 지낼 방인가 봐. 여기 고양이 가구에서 10년 전 날 짝사랑 고양이 냄새가 난다. 그게 무슨 소리야? 향기가 똑같던 냐오. 잠깐만. 갑자기 이 고양이 가구에서 영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나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도망쳐 냐옹. 이게 무슨 소리야? 잠깐만 이 삐약이도 우리한테 뭐가 하고 싶은 말이 있나봐. 분명히 그냥 가구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도망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되게 좋은 주인님을 만났는데 이 강아지도 나를 가구로 만들었어. 가구로 만들었다고? 잠깐 이거 이것도 토끼 모양으로 된 침대인데 설마 내 귀를 침대로 만들었어. 야옹아 그럼 네가 저 방 문 열어보면 안 될까?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 이 가구의 정체를 말이야. 조금 무서울지도 하지만 집사는 나의 노예. 이 녀석 가만히 안 있어. 멋진 가구들을 만들어서 팔아야 된단 말이야.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그래도 동물들로 가구를 만드는 것 같아. 너 봤지? 너 봤잖아. 너네들도 가구로 만들어서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아주지. 살아있는 가구로 말이야. 여기가 어디지? 여기 철장이야. 월 야옹아 우리 갇혔어. 일단 너 때문이겠냐? 그게 나 때문이야. 내가 집사는 우리가 고르는 거라고 했냐 말았냐? 난 몰랐지. 월 딸그락 차콕 월 일어났구나 나의 강아지들. 도망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아. 알겠어? 분명 엄마가 아니야 이건 아저씨야. 무슨 소리야 난 아주 상냥한 엄마라고. 본 목소리를 내봐. 당신 아줌마 아니지? 무슨 소리야? 그나저나 나의 강아지들아 그걸 파버렸으니 어쩔 수 없구나. 너네들도 나의 가구가 되어줘야겠어. 원래는 아주 이쁘게 키운 다음에 살을 아주 포동포동 키워서 아주 큰 가구를 만들려고 했지만 계획이 틀어졌구만. 안되겠어. 자고 일어나서 바로 가구로 만들어주겠어. 그나저나 갈색 고양이는 오랜만인걸? 갈색 고양이로 된 가구는 만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이야. 이거 아주 신나는구만. 신제품이야. 더디가라 이 못된 집사! 못된 집사!
말하는 걸 보니까 안 칼치군. 각으로 만들었는데도 안 칼친지 볼까? 넌 뭘 봐? 넌 테이블 행이야. 의자는 만들어주지 마. 아주 즐겁구만. 각으로 만들 생각에. 안 되겠어. 너무 즐거울 땐 휴식이 최고야. 잠깐 잠을 자볼까? 월. 야옹아. 큰일 났죠? 우리 가구가 될 건가 봐. 나는 아직 캐니팡도 못 맞춰봤는데. 이걸 어쩌면 좋지? 너. 너 말이야 너. 평소에 집에 집주인이 없으면 미친 듯이 물건을 물어뜯는 너. 근데. 방법이 없겠냐냥? 너의 물어뜯기 기술로 말이야. 내가 이 철장을 그러면은 계속 물어뜯으면은 철장이 뜯어지지 않을까? 냥. 내가 이런 거는 주인님한테 혼날까봐 안 뜯으려고 했는데 내가 한번 뜯어볼게. 자, 뜯는다. 내가 요즘 이갈이 중이라서 이빨이 간지럽긴 했거든. 네 것도 빨리 뜯어줄게. 이빨 시원해. 그럼 이제 퇴치를 해볼까냐? 그때 살금살금 지나가자. 지금 주인님이 자고 있거든. 근데 야옹아, 여기 100층인가 봐. 그렇군. 뭐야? 문이 안 열려. 문을 밖에서만 열 수 있대. 그렇군. 그러면은 여기 자그마한 개구멍이 있는데 내가 또 개구멍 잘 들어가거든. 내가 개잖아. 야, 나 뚱뚱해도 안 들어가지나 봐. 나를 잘 보러 가라. 잘 보고 라냥. 와, 야옹아. 너도 야옹이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 있을 거야. 나는 못 올라가거든. 문을 열어주겠다 냥. 역시 야옹이야. 일단 우리 조용조용히 나가자. 야옹아, 빨리 여기서 나가자. 잠깐만, 여기 문을 열려면 정답을 맞춰야 되는 것 같은데?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동물은? 사자. 그 이건 뭐야? 모기. 그리고 이거는 뱀 같은데? 나 솔직히 정답을 알겠다냐. 그리고 이건 상어다. 이거는 당연히 사자나 상어지. 이거는 사자다, 사자. 사자라고? 냥. 나에게 타당한 큰 거가 있다, 냥. 뭔데? 라이언. 영어로 라이언이라고 하지 않냐, 냥. 근데? 라이언. 라이언이랑 비슷한 영어 발음, 라이어. 사람은 거짓말이 가장 위험하다, 냥. 거짓말. 근데 내 생각에는 상어 같아. 상어가 너 한 번에 물면 너 한 입이야. 근데 야옹아. 응? 저기 위에 엄마가 있는 것 같은데. 응? 빨리 잡아버리냐, 빨리. 창고되었어, 창고돼. 아무래도 이거는 모기? 모기가 왜 있지? 나 근데 어디서 들은 것 같아. 모기가 감염병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걸. 정답은 맞다. 모기가 아닐까? 나 입력해보라냐. 정답이야! 모기? 모기였어. 뭐야. 정답은 모기. 병균을 옮겨 사람을 제일 많이 죽였음. 헉! 그렇구나. 나 진짜 몰랐네. 어디서 빨리 도망가자. 왈왈왈왈왈. 여긴 90층. 뭐야. 부엉이를 건들지 말고 잠에서 깨워주세요?
물건은 건들 수 있습니다. 부엉이를 건들지 말고 깨우라는데? 부엉이를 건들지 말고 깨워라? 야옹아! 일단 부엉이가 어딘지 찾아보자. 이건 뭐지? 야옹아 이거 뭐야? 앞에 서봐. 아이 그냥 눌러본 거야. 이건 쓸 수 있다고 해서. 근데 부엉이가 어딨지? 어? 나무 위에 있다! 조심하라 님! 건들면 안 된다 님! 부엉이가 여기서 자고 있는데? 자고 있네. 근데 건들지 말고 어떻게 깨우지? 야옹아 아무래도 네가 목소리로 깨워보자. 앞에 가서 야옹야옹 거리면은 일어날걸? 깊게 잠이 들었나봐. 안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 대포로 깨워보자. 잠깐만.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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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엉아 일어나! 이걸로 안되겠고 아무래도 이걸로 깨워야 되나. 이걸로 나무를 무너뜨려서 깨우는 거야. 아 좋은 생각이다. 일어나! 야 너 일어나라고! 어? 끄떡도 안 하네? 아, 나 알겠다. 이거 내가 볼 때는 부엉이는 아침에는 자고 저녁에 활동하는 야행성이란 말이야. 냥냥. 그러면은 이 벽지를 저녁으로 바꾸는 거야. 이러면 밤이 되잖아? 그치? 냥. 그러면은 부엉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저녁에는 일어나거든. 좋은 생각이다 냥. 어? 부엉이 일어났어! 봤어? 봤어? 어? 일어났다! 부엉이가 일어났다! 부엉이가 역시 야행성이라서 저녁에만 활동한다고? 뉴! 성공이다 성공! 자 80층이야 80층! 성냥의 정답을 맞추시오! 뭐지 이건 또? 어? 뭐야? 어? 걸어가는 강아지가 있다! 강아지가 이제 많이 걸어서 힘들어 보이네요. 성냥 두 개로 움직여서 강아지를 눕게 해주세요. 이게 강아지인가 봐. 그치? 이거 눈이고 귀인데? 성냥 두 개로 움직여서 강아지를 눕게 해주라. 어때? 야옹아 넌 좀 알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거냐 냐옹. 뭐 전혀 모르겠다 냐옹. 역시 멍청한 고양이들. 마? 이래서 어? 고양이는 강아지를 이길 수 없다니까? 아니다 냐옹. 그러면 성냥 두 개를 움직여야 되니까 다리 쪽만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다리만 좀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성냥 두 개로 한번 해보자. 아! 이거 그거다. 그치? 너도 알겠지? 이거 예전에 본 문제 같다 냥. 이거 이렇게 다리를 만드는 거야. 맞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네 발로 쭉 뻗어서 자는 강아지 모습이 되죠. 약간 걸었잖아. 지금은 눕는 자세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가볼까? 정답일까요? 정답! 성공 성공 성공. 우리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가구 안 될 수 있는 거 맞지? 좋다 좋다. 60층이고요. 틀린 것은 몇 개인가요? 왈. 뭐야? 틀린 그림 찾기래. 아! 몇 개인지 오? 완전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똑같은데? 헉! 나 벌써 찾았다냐옹. 어디 어디 어디? 저기 강아지의 눈이 다르다냐옹. 봐봐. 강아지 눈이 지금 초롱초롱한데 이쪽으로 가보면은 어! 야 눈이 엄청 커 여기는! 저 모습은 강아지의 내면과도 직결되어 있다냐. 강아지의 실제 마음은 저렇게 눈이 탁하다냐. 자 그러면은 야옹아 니가 외워. 한 개 찾았구요. 어! 찾았다! 여기 빨간 색깔 양탄자. 오! 이거 두루마리가 빨간색 하나 또 찾았고. 나 찾았다냐. 뭐. 밥상의 위치가 다르다.
아 진짜? 여기가 밥이고 어 여긴 물이다. 그치? 그러면은 우리 세 개 찾았다. 세 개. 어 이거 물, 물 색깔. 어 다르다냥. 물 색깔. 나 또 찾았다냥. 어디 어디 어디. 여기에 담요라고 써져 있다냥. 어 왜 비석에 담요라고 써져 있네? 왜 내가 비석인 거냐냥. 잠깐만 그럼 여기 있는? 어 여기 잉여미라고 써 있어. 비석에 이름이 달랐네요. 그러면 다섯 개 찾았고 또 뭐 있지? 어디 있지? 미안하지만 또 찾았다냐. 어디 어디? 천장에 전등의 개수가 다르다냐. 어 진짜 너 엄청 잘 찾는다. 고양이라도 그런가 눈이 좋네. 어 잠깐만. 응? 어 이거 여긴 촛불 세 개인데 여긴 네 개. 뭐? 그치 촛불 개수. 진짜냐. 촛불 개수가 달랐습니다. 그러면은 일곱 개. 어 잠깐만 나 알았어. 응? 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헬로우 써있지 헬로우. 그치 여기도 헬로우 써있잖아. 그렇다냐. 근데 헬로우 맨 끝에 점이 있어 점. 어 저기도 있는데 점? 점 있지 저기도. 근데 점의 모양이 달라. 아 여기는 그냥 점이고 여기는 따옴표야 따옴표. 오 완전 촛불이 가리고 있었구만? 자 그러면 정답은 8개 과연? 아 정답! 오리씨 나는 똑똑하던냥. 역시 역시 야옹이야 야옹이. 뭐야 10층인데 뭐야 뒤에 엄마가 쫓아오고 있대. 설마 어딜 도망치려고. 너네들 도망치고 있었지? 아 어, 도망가자 야옹아. 가만히 있어. 미로를 탈 줄 알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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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도망가 야옹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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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숨어 숨어. 여기 미로인가 봐. 이거 강아지로 만든 테이블이잖아.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야? 넌 이렇게 되는 거고? 나는 창룡이 되기 싫다냐. 그나저나 멍청한 인간은 우리를 아무래도 따라잡지 못했나 보다냐. 그러게 내가 후각 능력이 좋거든. 냄새 맡아가지고 길을 찾아줄게. 야! 야! 응? 너 안 씻었지? 네, 너도 안 씻었잖아. 네 머리 냄새 때문에 길을 찾을 수가 없어. 후각을 잃었어. 무슨 소리냥? 나는 하루에도 천 번씩 그루밍 한다냥. 아! 야, 네 얼굴 때문에 청각도 잃었어. 너는 냄새 맡을 때 꿀꿀거렸잖냥. 아잉 진짜. 왈. 여기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아 후각은 못 쓰겠다. 뭐야? 길을 찾으시오. 길이 막혀있는데. 아! 이 문을 여는 건가 보다. 그러면은 이쪽 문도 열어볼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놀래라. 아 여기는 길이 아니었나 봐. 다음 칸은 열어놨냐. 아!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여기도 분명 아니다. 아 여기 진짜 아니고 절대 아니다. 그러면은 길이 무슨 그림자 분시술이냐? 아 그럼 어, 여기다. 아 클릭해 보세요. 클릭 어 여기 있다. 자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자 왔구나 야옹아. 어 드디어 1층이야. 나갈 수 있어. 탈출구라고. 어 문이 막혀 있다. 탈출구가 여기가 아닌 것 같다. 아 그치 아까 문이 막혀 있었지. 어딜 도망가려고. 여기가 되죠. 나의 이쁜 의자 책상이 되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거기서 거기서 이쪽으로 와 야옹아. 가만둘 수 없어. 가만둘 수 없어. 어 여기 뭐지? 엄마의 식인상어? 엄마의 식인상어에 밥이 되죠. 차라리 너넨 도저히 안 되겠다. 각오로는 안 되겠어. 엄마의 식인상어. 엄마의 식인상어에 밥이 되죠. 야옹아 아무래도
탈출구가 저기 있는 것 같아. 그치? 우리가 만약에 점프맵에 실패한다면 저게 엄마의 식인상어의 밥이 되는 거야. 빨리 먼저 가라뇨. 아, 나 이거 잘 못하겠는데. 헙! 어! 오! 빨리 앞으로 가라뇨. 나 긴장돼. 오! 맛있구나, 쉬워. 빨리 잠깐만. 앞으로 뛰어가라뇨. 아니, 앞은 괜찮은데 앞이 그거야. 외나무다리야, 외나무다리. 이거 어떻게 건너지? 나 건넜어! 걱정하지 마라뇨. 고양이들은 귀한 감각이 아주 뛰어나서 외나무다리건 뭐건 최근에는요. 오! 역시 야옹이야. 빨리 도망가자, 탈출구로! 여기 보트가 있어! 보트 타고 가자! 야옹아, 빨리 도망가자! 거기서, 얘들아! 오! 같이 가! 너넨 나의 가구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저 상어가 엄청 빠른데? 하지만 보트가 더 빠르지? 아,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동물의 모습으로 백증을 탈출해보았는데요. 아, 야옹아 빨리 도망가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 Oh, my God.